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1시간 반에 다 끝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시 반 반에서 제가 1분 만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짧게, 제가 말이 많으니까 TV 선생님께 언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TV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10분만 할애해주세요. 10분! 5분 만에 할까요? 빨리 네, 힘이 띄워주세요. 사실 저희 부산에 사는 한국에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찍이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걸 빨리 간파하시고 우려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부모 단체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주로 신경을 쓰는 포인트 질문입니다.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빨리 넘어가주세요. PPT는 보면서. 예. 이런 교육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책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빨리 넘어가주세요.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을 빨리 넘겨주세요. 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거는 키워줄게 때 녹색당과 정의당이 구슬을 만들어서 동풍이 한 번만 힘쓰겠다고 타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주시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왜 핵발전소랑 입시경쟁이 뭔 상관이 있을까요? 얘들 애는 핵발전소 없애도 입시경쟁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 앞 PPT에 보면은 녹색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녹색당에서 주로 이렇게 기후환경기를 이렇게 드넣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기후정보를 이렇게 비비로 몰아가서 자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하는 활동은 모두 다 기승전 자본주의가 문제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 무슨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체제 전역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꾸만 정책 거리를 얘기하고 있죠. 공부는 안 하고 넘어가고. 근데 제가 무서운 거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그 민주노총의 네, 임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초중딩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본의 아니게 네, 나쁜 교육과 또 그 교육을 합법화시키는 법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대표적인 것이 네, 학생 인권조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정했던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만 찾아봤습니다. 2022년도만 좀 추려봤는데요. 1월 달에는 네, 부산시 청소에 학생 인권조례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그때 교총회장도 오셔서 열변 세워주셨고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삼팔투혼도 하셨고 또 권학연 학부모들이랑 학부모 엄마 대분, 아빠 대분이 삭발을 하는 투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막을 수 있었죠. 그 다음 예 그리고 또 이 차별 금지 알기 위해서 예, 추울 때 우리가 예, 걷기 캠페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예 그리고 예 진짜 지금 너무 많은 학부모들이 매일매일 거의 지금 부산역 앞에, 현대역 앞에, 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또 온천역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해주시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욕심이 가도해서 크게 보려고 큰 피켓을 지금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이상한 평등 또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서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주로 찍어서 SNS로 많이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엄마는 심정에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차별 금지 때의 모습들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날 우리가 했었고요. 공유율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예, 더블당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단지도 제보하고 있고요. 참가해주시는 분들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한결같이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뿐 아니라 이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니까 국회 위원들이 위험한 법을 발의할 때마다 국회 앞에서 전국인 학부모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버스 두드려 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저기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 윤종 교수님이 이제 테스트 농성하셔서 우리가 또 가서 응원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예,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뜨거웠을 때 저기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지 않으면 버스로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버스로 하자. 그래서 버스에다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붙여가지고 우리가 부산시를 다 투어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역구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예 이렇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분들 성명서들을 각 국회의원들만 전달도 하고 왔고요. 그다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될 거는 그냥 좀 당연한 과학적인 지식.
모든 전문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종 때, 이 세계 지금 부정자의 세계 지혜는 성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센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을 못 바꿔요. 이제 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런 젠의 이름을 통해서 성별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 시장을 했던 처음 사람이 이 조원이가 트랜스젠더 실험을 했죠. 성별 바꿀 수 있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 아이가 그 희생자 같은 아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남자 아이를 키웠다는데 여자를 키웠다가 나중에 남자를 키운다는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앞페이지 한번 돌아가 주실래요? 앞페이지 한 PPT 앞페이지 어떤 실험을 해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아니 그 말고 앞페이지 이 조문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그 이 데이빗하고 라이먼 형제 양쪽인데 엄마가 성형 수술하다가 한 아이가 성기가 상해진 거예요. 상해진데 조문이가 아들이 됐으니까 그냥 성기를 없애버려 여자를 키워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여자를 키웠는데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라 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껍데기만 이따로 만들어 놓고서 여자 옷 입힐 모자 이름으로 개명하고 여자를 키우면서 그 여자로 태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남자와 성행을 해야 되자 쌍둥이 형광인 게 모사 성행이 지금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 형은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가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고요. 그리고 그 라이머도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 라이머라는 사람이 저보다 한 달 어린 동생이더라고요. 6년 전이라고. 근데 40살에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부모님이 그 잘못된 시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던 그 해에 이 조문이라는 사람은 뭐 했냐면 동물성애를 옹호하는 영화에 출연해서 그런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때문에 멀쩡한 집안이 완전히 풍기방탕이 난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생겼죠. 너무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이걸 요약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영어로는 에스레이션 매그님이고 한국말로는 미안해 데이빗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패한 이 교육이 지금도 서구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젠더 교육 때문에 희생양이 된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가슴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은 그런 타입 트랜스젠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젠더 긍정들 젠더 탐구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가 난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바로 남성 호르몬 주사와 함께 사춘기 억제제를 준다고 합니다. 사춘기 억제제를 맞으면 12살 나이에 폐경이 온대.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 절제 수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나중에 고1 때 그걸 다 초등학교 뒤로줬어요. 근데 고1이 됐어야 고등학교 가서야 그 아동 성장 발달 단계랑 그리고 그 원숭이가 그 엄마와 새끼를 이렇게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이렇게 모성을 그런 것들 내가 보면서 아 내가 내 몸에다 무슨 짓을 했지? 라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장하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 소녀한테 그런 걸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동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요. 네, 그리고 자꾸만 늘어나죠. 자의적인 성, 젠더, LGBT까지 여러분 아시죠? Q,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퓨어 또는 캐스터는 태어나서 성별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지 성별을 뭘 결정하지. 그 다음에 아이가 인터섹스입니다. 인터섹스는 일단 말씀드리고 A는 젠더가 없다는 거예요. A젠더. 그러니까 무성욕자라는 얘기인데 성욕이 없다고 성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종류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재밌게 보면 팬젠더예요. 팬젠더. 그러니까 젠더가 두 개인 사람, 세 개인 사람, 네 개인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수술을 변하는 사람 텐전 때는 이렇게 수많은 젠더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정체성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뭐가 느끼더냐면 왜 다중인격자 다룬 영화 있지 않습니까? 31 아이덴티티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속에 많은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34가지 인격이 만들어졌대요. 그 인격마다 다 이름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이덴티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성이란 말보다는 성빨간 이상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네. 어학적인 결론을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과적인 수술을 해도 완전한 성별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질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그 한계 때문에 자살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아서 도와주시는 부분을 도와줘야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함부로 공격적인 치료, 그러니까 성질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얘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TV에서 뭐 고등 엄빨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아우 어차피 육아 고생스러운데 저 고딩인데 왜 저걸 해야 돼?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장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얘기들, 이런 가장 안전한 얘기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눈으로.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허용하시기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그런 비행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한다는 전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기 성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지금 행하고 있는 교육들의 결과가 어떤 악취를 미치는가에 대한 소학적인 그런 세미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아이들한테 다른 지식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왜곡된 것 말고. 지금 현재 교육이 지성보다는 감수성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감수성은 지적인 게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채워야 되는데요. 도서관마다 어머니들의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여기 시청의 1층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 별랑날라 도서관이다 보니까 잘못된 젠더 책도 있고, 그리고 마오쩌둥 위인전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흉추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항의를 해서 구독자한테서 빼내고 좋은 책으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교육 내용, 그리고 현재 교육부 하고 있는 교육정책,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말고 아이들한테 가장 대중적으로 교육 효과가 큰 게 뭡니까? 미디어죠.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미디어인데, 아이들이 보는 웹툰까지는 우리가 다 관여를 못한다고, 최소한 TV에서 같이 할머니 보는 TV에서만이다 보니까 잘못된, 왜곡된 사실과 다른, 또는 지나치게 과도한 공정의 공모 그런 것 나오면은 우리가 엄마들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 방송사나 작가들한테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까 양평은 얘기하셨는데 부산에서 양성평등 주간에 양성평등 예산으로 하는 행사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별대체, 성평등, 젠더평등 강의를 하는 걸 우리가 참여해서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따지고, 그리고 그 잘못된 강의 내용에서 강사한테 추궁을 하고 사과문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문 학술 세미나와 토론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 어머 측에서는 토론회 하지 않는 겁니다. 토론을 하면 자기들이 져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꺼려하시는 겁니다. 감성만 붙이고 아이들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지만 우리가 학부모 되는 아이들한테 이런 학술 토론을 해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의원들께 우리 의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제대로 된 지식을 공유해주고, 또 공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 반대합니다 라는 걸 전달해야 되고요. 협조해 주시는 분도 좋겠지만은 잘못된 분들, 혼된 일꾼들 우리가 다음에 안 뽑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겨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제일 밑에 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뭐 지역을 떠나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교육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뜻이 같습니다. 강조적으로도 엄마들이 동성애 옹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 간에 서로 협조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모니터하고 우리가 바른 교육을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에 관심있게 와주신 여러분 부부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살릴 귀한 학부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길게 장시간 동안 여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에서, 대전에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전단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다고, 네, 그거 준비해주셔가지고 다 받아가시고요. 안경 꼭 작성해주세요. 작성해주시고 귀가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전체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네, 해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단체 사진 좋죠.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같이 기념해 주십시오. 어디 찍을까요? 앞으로요?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